등급별로 고기 잘 굽는 방법은 있을까요? 자, 무수에게 이제 한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목장과 푸주간 식당 등 40년간 한우 물만 팠습니다. 축불어고 1등 거 보고 네. 3등 거 보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. 직접 그 차이를 손수 보여주겠답니다. 첫 번째 주자는 3등급부터 과연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? 아유 잘 읽는다. 옆에 단면을 보시면은 약 3분의 1 정도 익었다고 생긴 부분 유한 부분을 확인될 거예요.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. 3등급은 여러 번 집다 보면은 육즙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죠. 네. 한 번만 딱 집은 상태 잘라서. 네. 자른 상태에서 10초간 딱 구워주면 육즙이 새어나가지 않는답니다. 하나하나 넣어주죠. 네. 네,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3등급,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. 한우 구이인데 육즙이 팍 터지니까 한우 전골을 먹는 것 같아요. 괜찮더라고요. 네. 약간 질긴 부분이 특징이라고 봐야죠. 식감이 좋아요. 다음은 1등급. 여기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? 약간 오래 구워도 두 번, 세 번 뒤집어도 네. 한 번만 뒤집는 3등급과는 달리 두세 번 뒤집어도 괜찮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거 너무 질겨지는 거 아닐까요? 훨씬 부드러워. 그렇다면 등급이 높을수록 여러 번 뒤집어도 되는 겁니까? 투플러스는 한 10만 번 뒤집어도 되나? 진짜 10만 번 뒤집는 거예요? 이걸 또 받아주시더라고요. 한 번 뒤집어도 좀 과하신데. 자, 마지막은 투플러스 등급 차례.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실험해봤습니다. 아 그래요? 빨리. 그렇죠. 아무 상관이 없죠. 정말 많이 뒤집더라고요. 손도 지금 세 번 뒤집었어요. 그렇죠. 아주 웬만큼 오래 구워갖고도 딱딱해지 않는 게 그게 투플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근데 요 정도 익힌 거 지금 5분 30초 익었는데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? 그렇죠. 거의 삼겹살 바삭한 수준이거든요. 네. 이 맛을 봤더니 감탄사가. 겉은 약간 바삭한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육즙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 한우에 상식 파괴했어요 저는. 네. 등급별로 육즙을 꽉 잡아주는 고수의 비결 정말 진정한 한우 전문가로 인정합니다. 어떤 등급이 실제로 가장 맛있을까요? 우선 돌아와서 고수님께 배운 대로 한번 제대로 구워봤습니다. 시식단 모시겠습니다. 자 들어오세요. 아 우리 제작진 늘 밀가루만 먹이다가 드디어 소고기를 제가 1번, 먹여봤습니다. 2번, 3번. 베스트는?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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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의견이 갈리죠? 1번. 1번. 2번. 2번. 3번. 3번. 자, 의외로 각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